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알제생각 인상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브이로그를 하나 남깁니다. 잘들 지내고 계시죠? 네. 제가 얼마 전에 먹방 한번 하고, 혼술 먹방 한번 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며칠 동안 방송을 못하고 있죠? 네. 아시다시피 제가, 뭐, 많은 분들이 아시죠? 제가 사무실에 와서 지금 일을 하는 중이라서 한 일주일간 사무실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아직 뭐 이달 말일까지 좀 있어야 돼서 한 3, 4일 더 사무실에 있어야 돼요. 사무실에 뭐 인터넷 사양도 안 좋고 또 일하는데 집중하느라고 면도도 못하고 이러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늘 방송하고 영상을 올리던 사람이 방송 안 올리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오늘 낮 시간에 오늘 또 방송을 잠깐 킬까 하다가 보시다시피 몰골도 이렇고 인터넷 사양도 안 좋고 그래서 브이로그로 여러분께 인사를 잠깐 남깁니다. 제가 뭐 별일 있는 건 아니고요. 사무실에서 일하느라고 누차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한꺼번에 두 가지를 잘 못해요. 그럼 제요. 개인적인 또 일에 업무에 매달릴 때는 잠시 유튜브를 좀 이렇게 접어두고 한쪽에 또 매진하고 또 시간이 좀 나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또 유튜브에 또 매진하고 둘다 잘하진 못해요. 둘다 잘하진 못해도 제 나름대로의 생활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인사 많이 못 드리고요. 사무실에서 저는 일에 집중할 때는 유튜브를 좀 내려놓는 편이라서 좀 내려놔요. 그래서 뭐 어디 가서 채널을 본다거나 유치인도 채널 방문하는 이런 거를 조금 내려놓고요. 제 일에만 좀 집중하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많이 찾아뵙지도 못하고 방송도 키지 못하고 영상도 좀 올리지 못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뭐 걱정해 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걱정 안 하시는 분들도 걱정 안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전 사무실에서 뭐 특별하게 하는 것보다는 뭐 직원들이 알아서 잘 하니까 지금 매니저가 없는 상태라서 휴가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이거 뭐죠? 요거트 삭힌 우유죠. 요거트 한 잔으로 아침을 대용하면서 살이 좀 빠진 것 같아요. 며칠간 라면 끓여 먹고요. 여기 알제리 라면 인도미 끓여 먹고요. 술도 한잔하고, 맥주도 좀 사다 놓고, 그래서 술도 한잔하고, 그러면서 그냥 좀, 뭐 휴식이랄까. 사무실에 오면 좀 휴식인 것 같아요. 조금 휴식을 취하면서, 있는데, 먹는 게 부실하잖아요. 그렇다고 뭐 제가 막 요리를 막 해서 먹는 것도 아니고, 뭐 사다가, 식당에 사다가 먹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대충 때우다 보니까, 비스켓 하나로 막 때우고 그러다 보니까, 살이 조금씩 빠지고, 그럽니다. 근데 그래도 뭐늘 요거, 이렇게, 요거트, 삭힌 우유 이런 거는 속에도 좋고 그래서 잘 마시고, 그럽니다. 좀 건강 관리는 해야죠. 나이가 나이인 만큼 저도 50대인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안부겸해서 그냥 뭐 게시판에다가 덜렁 사진 한장 올리느니 그냥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면 여러분들도 많이 보실 것 같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8월 31일쯤에 이제 한국에 돌아 한국이란다 참 집으로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 또 여러분하고 아침에 즐기던 음악 방송하고 여러분께 또 영상도 아이들하고 있는 영상도 좀 올려드리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그때까지요. 알제리 생활기에서 뭐 댓글 좀 많이 못 달아드리고 댓글에 신경을 많이 못 써드리고 영상을 많이 못 올려드리고 실방송을 못 하더라도 섭섭해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잘 지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채널 번창하시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 즐거운 채널에 가셔서 많은 거 즐거움 찾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안부 인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참 한국은 토요일이죠. 즐거운 주말 잘 보내셨어요? 즐거운 주말 가족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안부 인사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 알제 살기 이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지내세요.